요한복음 19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겠고 해석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의 사명이 다 있죠. 그 몇 년 전에 그 아주 선풍적인 영화,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죠. Passion of the Christ라고. 예, 그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굉장히 그 영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그런지 그냥 뭐 보는 내내 참 마음도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 전혀 그런 감정의 어떤 표현이 없습니다. 정말 덤덤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기록만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이루시는데 어떤 뭐 감정 표현도 없이, 어떤 미사여구도 없이 그저 예, 자신에게 부여받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덤덤히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에도서 나왔지만 십자가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 그 사명 아닙니까? 근데 그 밑에, 그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인생들이 초라한지 몰라요. 또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 사명, 초라한 자기중심이라고 제가 지어봤어요. 이 본문에 지금 십자가 아래 몇몇 분들이 나오죠. 먼저 누가 나오죠? 빌라도가 나오죠. 그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예, 뭐 당시 로마는 세계적인 국가니까 거기에 총독이니까 뭐 꽤 출세한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 누가 나오죠? 유대인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죠? 예, 그들도 알다시피 예, 유대 종교의 대표자급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나오죠? 로마 군병들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 막달라 마리아,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우리 마리아 나오는데, 제가 이제 스페인이시 선교를 하니까 이제 자주 접하는데 제 전화기에 마리아마다 이렇게 번호가 붙여 있어요. 마리아 1, 마리아 2, 마리아 3, 전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중남미는 이제 알다시피 캐톨릭 국가니까 이 마리아에 대한 그런 그 애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은 다 호세예요. 그 호세는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 예. 그래서 호세 1, 호세 2, 호세 3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들은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짓는데 이제 네 번째 그룹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그 마리아 그룹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그룹들을 잠깐 살펴볼라 그래요. 첫 번째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자, 근데 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다가 명패를 붙여요. 그게 19절이죠. 예,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니, 한 글자만, 한 언어로만 써도 될 걸 굳이 예, 새 언어를 동원해 갖고 이 대상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 말은 당연히 써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게 뭐 별로
좀 유용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헬라 말 거기다 로마 라틴어겠죠. 로마자까지 그렇게 써놨습니다. 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주석을 들여다봐도 또 이제 설교 다른 목사님도 설교한 걸 들여다봐도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놓고 묵상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예. 분명히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 제1의 나라 로마의 총독까지 한 사람이니까 아마 굉장히 그 스마트한 사람이고 굉장히 그 용이 주도한 사람일 텐데 괜히 이렇게 새 언어로 쓰진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계속 그걸 묵상을 하는데 그 18장에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 18장에 보면 목사님 거기 조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그 18장에 보면 예, 그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의 중형을 맡을 만큼의 그 죄는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38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빌라도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래요. 방면하려고 그랬습니다. 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 유대인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예, 그 유대인들과 함께 그 빌라도에게 어떤 반응을 하냐면 참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하죠. 하나만 더 열어주시면 돼요. 뭐라 그러냐면 예, 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 이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 왕이라고 예? 스스로 칭했던 이자를 예? 놔주면 예,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종의 겁박이죠. 예. 그 빌라도 총독을 코너에다 탁 몰아버렸어요. 예? 자기가 왕이라고 했는데 예? 여기에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그런데 예? 자기를 왕이라고 칭한 저자를 당신이 방면해 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닐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 속에는 무슨 얘기가 숨어 있죠? 당신도 이자를 풀어주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거야 라는 소리가 숨어 있겠죠. 그런데 이 겁박이 먹혀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중앙정부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빌라도가. 예, 뭐 언제까지나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예, 로마 중앙정부에 가서 더 출세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약점이 돼갖고 자기의 발목을 잡을까 봐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 십자가에 내줘버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로마의 총독의 권세를 가지고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위정자잖아요. 그런데 감히 나를 유대를 다스리는 권세를 로마 정법으로 받은 내 총독인데 감히 니들이 나를 겁박을 해? 그리고 더 약이 오르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그 겁박이 예, 먹혔다는 게 굉장히 좀 분통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복을 했냐면 굳이 안 해도 될 새 언어를 동원을 합니다. 예.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을 동원을 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명패를 붙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너희들이 왕이라고 했던 그 자가 지금 봐라.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느냐. 저렇게 나약한 에? 저 인생이 그렇게 무서웠어? 너희들? 그래 저렇게 죽여야 너희들 속이 시원해?
에이 이런 한심한 인생들아 이렇게 지금 보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 유대인 제사장들은 예, 또 거기다가 뭐라고 항변하냐면 예, 그렇게 쓰지 말고 한 자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넣으라 그러죠.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이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지금 하는 짓을 좀 보세요. 로마의 총독이라고 하는 그 빌라도 그 엘리트라는 사람이 하는 거는 뭐예요? 내 구겨진 자존심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예,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보복하고 있어요. 그죠? 복수하는 거죠, 복수. 예.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 어쨌든 자기들 손에 피 안 묻히고 로마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얻을 거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 면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이라는 소리만 써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초라한 자기중심입니까? 여기에 하나 덧붙였어요. 누구죠? 로마 군병들. 이 로마 군병들이 하는 거 좀 보세요. 예수님이 입던 옷을 예? 벗겨서 그걸 겉옷은 이제 이렇게 그 박음질이 돼 있으니까 그걸 뜯어서 예, 나누어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은 이게 박음질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찢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질까 봐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요. 그 당시에 옷이 뭐 귀하긴 귀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고관 대작으로 사셨던 것도 아니고 무슨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고 그걸 겉옷을 찢어서 나눠갖고 속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인생들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명 십자가를 이루고 계신데 그 밑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하고 출세했다는 빌라도나 예, 종교인의 대표라고 하면서 온갖 거룩하고 엄숙한 흉내는 다 내는 유대인의 제사장들이나 또 로마 군병들이나 다 50보 100보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덜컹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 얘기더라고요. 이게 제 얘기예요. 제가 죄종이고 목사라고 하는데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 밑에 가면 행여나 누가 나 자존심 상하게 할까봐 내 명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리고 예, 제 자신이 누가 조금 언짢은 소리를 하면 뭐 겉의 표정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속에서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도 소위 목사라고 하고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예, 이 십자가 밑에서 저도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빌라도가 하는 짓이나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하는 짓이나 로마 군병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매년 맞는 고난주간인데 이번 고난주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 내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그 많은 적들이 있죠. 그중에 굉장히 심각한 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책을 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시니어 담당 목사를 하니까 그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구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긴 것이고 죄악의 본질, 불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본 중심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정리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저도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 막 시끄러운 일이 많잖아요. 저도 많은 교회를 섬겨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 세 교회를 부교역자로 섬겼습니다. 제가 한 11년 동안 그 남부 뉴저지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에서 교육목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주일학교, 유스트그룹, 칼리지그룹 이렇게 다 제가 이제 그 지도하는 그 담당 목사를 했는데 그때 교회가 미국 교회, 미국 연합감리교회를 빌려서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교인 한 분이 예, 굉장히 좀 싼 값에 나온 그 미국 식당 하던 자리 건물을 이제 발견해 와서 그걸 이제 그 재직회 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 가서 답사를 하고 하니까 되게 위치도 좋고 괜찮아서 그 식당을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교회로 치면 당회죠. 근데 감리교회는 예, 목회위원회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 목회위원회에서 예,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전교인 투표를 하자. 예,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무기명이 아닌 유기명으로 자기 이름을 딱 써서 예, 투표를 하자. 근데 예, 항목이 세 가지예요.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네, 세 가지로. 5표, X표, 세모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예, 투표권을 담임 목사님은 안 줬어요. 그리고 저도 안 줬어요. 목회자니까. 그 대신 우리가 뭘 했냐면, 개표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개표를 했어요. 자기 이름을 쓴 그 투표 용지를 이제 열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누구누구 집사님, 예, 5표. 누구누구 집사님 X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 개표를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한 11년 정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집이 어디 사는지 그 사람의 자녀가 몇 명이 있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살고 뭐 어떻게 일하는 뭐 다 합니다. 예. 한 11년 있었으니까 뭐 거의 가족 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그 개표를 할 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교회를 옮기는 게 좋습니다 하고 찬송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 집이 교회와 가까워진 사람들은 다 우표. 다 좋대. 예. 그런데 안 돼.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냐. 교회가 옮겨지면서 집에서 멀어진 사람은 다 반대해요. 그리고 세모표는 뭐냐. 지금이나 옮겨가나 거기서 거긴 사람은 다 세모표예요. 교회를 옮기는 이 정말 예, 큰 중퇴자 한 일에도 기준은 누구죠? 나예요, 나. 예. 근데 이게 남의 일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며요. 예. 내가 걸린 감기가 남이 걸린 암병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은 자기가 장님인 거 알까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서 누군가가 당신은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 중심을 네, 뭐 무엇이든지 딱 붙잡고 살아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나를 못 박지 않고는 이 모습 이대로는 로마의 빌라도와 예, 유대의 제사장과 로마 군병하고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요. 곧 고난 주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로 이번 고난 중간에는 정말 우리가 내 중심성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성의 은혜가 발견될 때마다 네, 잘 버리셔야 됩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있죠. 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잘라내고 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랬죠. 더 큰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 한다 그랬어요.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치기 해야 될 가장 1순위는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아무리 남들이 다 칭찬하는 목사님이라도요. 나하고 조금 비유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저 형편없는 목사가 됩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좀 저분 좀 성품이 조금 좀 이상해. 좀 그러신 것 같아. 라고 해도 나하고 친하잖아요. 세상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들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누구예요? 내 중심. 내 중심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경고를 하죠. 뭐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뭐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제 1순위예요. 내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 뭐 작은 교만, 회방, 부모 전부 다 후순위고요. 1순위는 뭐죠? 자기 사랑합니다. 가장 큰 우상이 누구죠? 나입니다. 돈이 우상이라고요? 아니요. 무슨 돈이 우상이에요? 내 돈이 우상이죠. 남의 돈이 무슨 우상이에요? 그죠? 자녀가 우상이라고? 아니요. 내 자녀가 우상이죠. 남의 새끼가 무슨 우상이에요? 내 새끼가 우상이죠. 그죠? 가장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응답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구원의 본질의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우리를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모델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최근에 그 5만 번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 책을 어떤 분이 선물로 하셔서 책을 읽었습니다. 뭐 스토리는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부딪힌 대목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를 하고 그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저를 너무 놀라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데 목사님이 내 마음에 내 뜻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의 뜻이 조금도 남아있다면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객관적인 사람이 되고 그 계획에 내 의의나 내 만족이나 내 어떠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됐을 때만 그 계획을 실행했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모든 계획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사람들에게 후원받은 금액이 800만 불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가치로 환산하니까 8천만 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 통장이나 그분 그 유품을 정리하는데 본인 수중에는 돈 400불 남았답니다. 400불. 800만 불이란 돈이 기부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시고 본인은 최소한의 생활만 하시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매년 오는 고난주간이지만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내 중심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우리 모두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